then check out this dope shit, man. Pay is never down, we getting paid. Another day, another dollar, living in the bay. Hustling for my baby, trying to play in my state. I ain't staying in the matrix where they trying to get my papers. Pay is never down. 행복의 나라로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는 신상문 개막전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막전 대교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예요. 변현재 선수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이에 맞서는 돌아온 신상문 선수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또 상대방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까 뭐 그런 부분은 배현재도 특기리긴 합니다만은 괴롭히기 시작하죠. 놓고 네. 있어요. 소위 사파 전파들이 아니라 사파들이 네. 쓰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거의 딜레이 없이 계속 따라가면서 네. 전기 충격을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너무 잘하잖아요. 예, 전기 당해본 사람이 아니까 나의 전기를 야 찡 좀 가서 박스라도 봐야 야 이거 감전 전기가 얼마나 네, 무서운지 전기, 알아요. 전기 전기 날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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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기의 무서움은 네. 당해본 사람이 압니다. 그렇죠. 지금 벙커 하나가 지금 완성됐고 이제 벌처가 지금 나가는데 두 방에 오 세 방에 예, 이미 올라갔고요. 지금 90초까지 파일런 좀 짓고 있는 상황에서 오 마인 오 제거해 두 번째 야, 끝까지 따라가면서 마인도 제거했어요. 와 지금 싹 다 지워요. 이룬 게 갇혔습니다. 가돌이 에코트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테크 수준이나 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없고 좀 입구 틀어맞고 안쪽 수비까지 좀 네. 해낼 수 있는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벌써 네 개 지금 태워서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이 나가다가 오. 교차될 야. 수 있겠는데 와 아, 아래쪽으로 뺐어요. 자 여기 시야에 좀 들어와요. 네. 자 돌아서 들어옵니다. 여기 네 개입니다. 얼마만큼 피해를 입혔지? 자 중요한 건 반응이죠. 네. 오 반응. 자 바로 바로 지금 반응해 주는 상황에 네 개 독이 내려놓고 세 개 내려놓고 네. 연산아. 셋만 내려놓고 나머지는 하나는 지금 앞쪽으로 여기도 있어요. 예, 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비예요. 네, 여기가 그렇다면. 지금 예 빨리 빼기는 했는데 네. 여기도 지금 정신 없거든요. 병력이 많지 않은 드랍십을 썼기 때문에 병력이 네. 많지가 않아요. 아니 지금 거의 그냥 핑피 없이 좀 깔끔하게 막아냈는데요. 네 마인 제거까지 들어오. 오 예, 여기가 문제입니다. 와 가자요. 네. 벌쳐 들어가기 때문에 탱크 숫자 적지 네, 적잖아요. 네. 예. 저 이거 좀 많이 좀 무섭겠는데요? 와 이거 피해 좀 더 봐요. 자 탱크 그리고 앞쪽 미네랄 쪽에 그렇죠 터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탈출 구조 지금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한 방 더 쏘고 어휴 그래도 예. 시야가 제한되죠. 그러니까 견제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한데 이제는 빈틈이 많지 않아 보여요. 예 누리로? 시야 저거 누리로 네 시야로 봤죠. 그러니까 시야 밝히고 드랍십도 지금 잡아내면 네. 후환도 없습니다. 그렇지 남의 집 앞마당 구석에서 지금 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유닛 자체가 지금은 구성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변현재 선수에게는 있을 것 같거든요. 템플러 테크까지는 올리고 있고 지금 오펙에서 병력 생산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오펙의 8게이트만큼 생산해내고 있고 네. 언덕 위를 일단은 잡아놓고 멀티 공간을 뒤쪽에다가 확보를 해놓긴 했는데 문제는 네.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가는 3셔틀이거든요. 아무것도 다시 한번 카운터 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네, 지금 예. 자원줄도 여기 절반이에요. 빈집이에요. 빈집 빨아가면 스톱까지 와 리버에 스톱까지 뿌리면서 리버에 하이 템플러 그렇죠. 완전 일꾼 싹 말려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거 보자마자 어차피 막으려면 늦었어요. 바로 나가죠. 오. 확장길이 본진 쪽이 좀 좋다가 좀 된 상황에서요. 여기는 다수의 템플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탱크라인 쪽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이제 오 하나 좀 내렸고 오오오 여 소모전만 해줘도 네 오 이번 덤빌 수 있나요? 공격은 네, 상당히 좀 잘 차단했어요. 테라니 네 여기 템플러 하나씩 쭉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골라먹기 그렇죠. 지금 편식하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살려두면은 좁은 공간에서 자리를 잡았다 손 치더라도 네. 본진은 초토합니다. 사실 저 추가 병력이 예. 나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레이스만 그냥 계속 피 몰아줘야 된다. 시간 끌어봐요. 아, 다 끝나요. 스캔, 저 예, 스캔 빠지면 한 방 더 남았어요. 한 방 더 남았어요. 한 방. 네, 저 스캔 빠지면 없지 않습니까? 본진 스캔은 깨면 되니까. 네. 그렇죠. 다크 하나로 수비 스캔 좀 빼고. 아, 다크 계속 나오는 것도 너무 까다로울 것 같아요. 와, 와, 한 방에.
까지는 터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나와요. 네, 아직도 리버가 활개를 치고 있고 이제 친구들은 이제 지원을 해주러 오지 않아요. 이제 왜 막아서 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탱크만 터지면 진격이 불가능하거든요. 아, 이미 탱크가 많이 반 이상 지금 터졌고요. 자, 몰아내기 위해서 다크로 시간 끌었고 지상전을 모았습니다. 아, 이게 짭이 이제 신세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치고 나오는 타이밍을 노린 3셔틀 드랍에 본진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요. 네. 자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주력병력까지 괴멸시키고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력이 없습니다. 눈도 안 보여요 지금. 네. 계속 때리면 때리는 데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상문 지지 변현재 초반부터 완벽한 경기 운영을 선보이면서 상대방 약한 부분을 후벼파고 승리를 따냅니다. 바로 승전에 올라가네요.